나를 살린 처방전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이겨낸 정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환갑이 넘어서까지 등산을 취미로 즐겼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3년 전 진단받은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제 한 1년 좀 더 됐을라나요? 정도 됐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뭐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는. 다행히 지금은 약을 끊었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재발이 쉬운 병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경 쓰고 관리하는데 그중 8알은 아내공이라고 합니다. 특히 밥 지을 때 꼭 함께 넣는 특별한 물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물이요? 아, 저거는 이제 신랑이 전립선에 좋다는 자바차이기예요. 자바차. 이제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볶아가지고 덕을 쳐가지고 이제 끓여 먹죠, 물을. 그 식물을 말려서 끓인 물이에요? 예예. 예. 열대 식물에 속한다는 자바로 끓인 차. 식수로 마시거나 밥물로 사용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비교하기에는 보이 차 맛도 난다고 그러는데 둥글레 차 맛이 제일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 구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바차는 비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특히 전립선이나 심장질환 등에 좋다고 합니다. 색도 이쁘네요. 전립선 쪽이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약도 처음에는 먹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바차만 가지고 이제 계속 드시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병원 다녀왔는데 좋아졌다고. 아이고, 다행이네. 그런데 생선에 웬 녹색 빛가루를 뿌리는데요. 이번엔 가루예요. 저기 그 분말하고 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튀기면은. 열대 식물의 한 종류를 말려서 만들었다는 분말. 생선을 구울 때 이 분말을 사용하면 비린내를 잡아주고 전립선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미료 대신 사용한다는 천연 발효액. 이제 매실도 있고 이제 마늘 갖고도 하고. 생강 갖고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특히 부부가 즐겨 먹는 건 역시 열대 식물로 만든 발효액이랍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열대 식물을 즐겨 먹고 있는 부부. 그중 하나인 자바차밥도 완성됐습니다. 녹음빛이 도네요. 건강에 유독 신경 쓰는 부부인지라 반찬은 또 어떤 걸 먹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징어 회무침에 매실 장아찌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뭐죠? 초석잔인데 이제 이게 초석잔대 같이 생겼어요. 이거 먹으면 뭐 치매 예방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요새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늙어져서 나보다 그렇게 일부러 드시는구나 이거. 아내가 해준 음식은 남편에게 모두 약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나도 좋지만. 잘 먹어주니까 고마워서도 하지요. 열심히 일해봐. 무슨지 맛있어. 알았어. 내 솜씨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요. 많이 먹어. 이쯤 되니 부부가 먹는 열대 식물도 궁금한데요. 물을 끓여서만 먹다 보니까는 내 생활에 이제 튀겨도 먹는 데도 들어가고 밥도 해 먹고 저 식초로 만들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돼버린 거죠. 아, 그 작물들이. 그렇죠. 내가 키워서 내 손으로.